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부어주신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박수 한 번 돌리겠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의 다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다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 주님께 삼켜 주시사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주의 나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도 없고 차라리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우리 곳에 기름 부어주시사 악한 이것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용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부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간 이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들려주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모든 자리 가운데도 같은 데가 나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구워주시사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메마른 심령 위에 성경이 담비라고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어버린 길 위에서 그대신 주님 바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편으로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이 믿습니다. 함께하실 것이 믿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어제도 우리가 편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 새 생명 특별히 7월 첫 달을 첫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이루어서 된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는데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27일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저 모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어떤 죄와 어둠의 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쉬는 나라 하나님이 끄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됨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모든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과 갈등과 나눔과 대립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돼 보면 다시 한번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케 된 나라 되게 하시고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향기로운 아버지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여 주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우셔서 아버지 70년의 긴 시간 동안 주님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서마다 열심히 모아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배우며 아버지의 신앙이 성숙되어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님의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배출되는 우리 모든 부서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신앙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많이 아버지에 나오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임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짐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 성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봉헌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자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되어 지역을 섬기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은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 문이 열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꿈들 이루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 의신의 의인의 자는 거식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대만대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마음의 아픔과 더불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내 몸의 질병이 다 나가게 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오래 배울란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진행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구성의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안 읽고 제가 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호렙에 올라온 모든 분들,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읍과 놋과 붉은 무뜨린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고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부들이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이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짊어질 우리 귀한 청년들인데 지금 보니까 박수 안 친 분 계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우리 광림교회가 우리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올해는 8월 26일 날 성령한국청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 광림교회 청년과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해는 장충체육관에서 하는데 7번째 됩니다. 매년마다 했지만 경년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 올해 7번째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번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청년이 섬기는 귀한 일,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열매 거둬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3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말에 순종하면 보물과 같은 존재로 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의 증거인 언약의 문서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것을 주시는데 성막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은 약 성경에 약 50장에 걸쳐서 언급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성막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광야의 생활에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 굳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통치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다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우리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십계명, 그 가운데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나머지 아홉 개의 계명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귀한 계명의 말씀,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함 때문에 쉽게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명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십계명과 더불어 성막을 주십니다.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일까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성막 그리고 장막 성소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흰세마포로 세워진 텐트인데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가로로 22.5m, 세로는 45m, 그리고 높이는 2m 정도의 큰 사이즈의 텐트가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텐트가 바로 성막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특성 가운데 하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만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는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나 언제나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가 네 군데로 나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앞에 세우고 행진해 나갑니다. 이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 서서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광야의 고된 길,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도 능력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저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에,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로 저들 가운데 그 증거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며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자리 대신에 절망과 좌절이 저들 가운데 대신할 때에 하나님이 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놀랄만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권고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곤궁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광야의 길, 갈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길,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가야만이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운 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증거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 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막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들이 부족하고 저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주저앉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저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며 좌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저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길이랄지라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록 광야의 길이랄지라도 그 걸음 굳세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안 읽었지만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석 위 곧 증거궤 위에 이르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름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기도 하지요. 회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상처가 없는 사람이요,
난 아무런 회복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말로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속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심령인지 모릅니다. 세웠던 목표가 깨어지고 계획이 무너진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관계성에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 마음의 내면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회복이 있어지고 치유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인하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여 내 스스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는 생각에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세상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인데 가만 보십시오. 나 미워하잖아요. 싫어하고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무슨 증거일까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게 뭘까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모습.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 때문에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 등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라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이렇게라고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요 슬픔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그랬던 우리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실패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을 마련해 준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죠. 대체로 성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앞에 저 성문에 문이 있습니다. 바깥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오면 저 바깥들이 있고 그 가운데 물,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문 안은 왜요? 문을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물두덩이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몸을 씻는 손을 씻는 그리고 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이 있고 등경대가 있고 그 안에 분향대가 있고 그리고 그 저 끝 마지막 자리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운데 있는데 그 번제단에 바치는 예물은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가장 흠없는 그리고 깨끗한 첫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양이나 염소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두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 후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각 뜬 것을 깨끗게 씻어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의 번제 위에 뿌립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양과 염소에게 자신 이거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러이러한다고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고 각을 띄고 불태워버리고 제단의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죄에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나라로 간 존재,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구나.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주신 죄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결게 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막이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는 뭐가 될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삼아 주셨습니다. 치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리나 부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 주시고 내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막이 잊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용서하고 나아기를 만들어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성막에 들어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속에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시는 치유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이 레위 지파가, 뒤에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성막을 꼭, 레위 지파 사람이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다시 만들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서서 저들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의 역사를 경험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해체할 때도 레위 지파가 해체하여 저 복궤를 앞에 세우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역사는 그게 성막. 끝으로 또 하나의 성막에 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것.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갖나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통치의 개념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작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도하심이에요. 공급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공급하며 내가 너를 인도했다겠다는 그 증거로,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요.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때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를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해졌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느니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멈추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상하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여러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없어 뭐가 돼요? 성전이 됐지요. 그게 성전에 세운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이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무너져서 헤롯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가 와서 헤롯의 시대에 다시 세운 성전이 되어서 헤롯의 성전, 세 번이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인데, 성막이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이 저 망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고 통곡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취 통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로, 그 약속으로 이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보세요, 성막을 갑니다. 성막에 뭐요?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구름기둥을 쓰고 구름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가나안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져 주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희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나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귀한 성막 같은 또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이른 새벽에 올라오며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정성 기쁘게 받으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선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교육 선교 그리고 성령 한국 청년 대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들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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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신